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네입니다. 오늘은 사료 리뷰입니다. 해당 브랜드는 제가 예전에 리뷰를 한번 하긴 했고, 해당 영상에서도 이 브랜드의 땡땡땡땡 라인이 진짜다라고 말했었는데요. 그 라인이 23년 3월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니스 키친, 정직한 주방의 클러스터입니다. 어니스 키친, 직업하면 정직한 주방이라는 뜻인데, 해당 사명에 걸맞게 정말 정직하고 투명한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에서 건사료와 에어드라이어 뭐 중간인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사료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이 어니스 키친의 메인 클러스터 라인 중에 그레인프리 치킨 스몰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함께 보시죠. The Honest Kitchen. 직역하면 정직한 주방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참잘 지었습니다. 브랜드명 그대로 Honest Kitchen 브랜드의 시작이 바로 창업자 루시의 집 주방이었습니다. 루시의 사랑스러운 반려견 머시가 있는데요. 이 친구의 피부병이 심해 좀 고생하고 있었죠. 이것을 보기 힘들었던 루시는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해서 아이에게 급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루시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었죠. 이 노하우를 살려 루시가 자신의 주방에서 만든 레시피를 주변에 공유하면서 현재 The Honest Kitchen이 탄생하게 된 거죠. Honest Kitchen에 들어가는 모든 원재료는 100% Human Grade입니다. Dehydrated, 습식, 클러스터 라인 빠짐없이 모두 전부 다 100% Human Grade예요. 여기 원산지 서약서와 공급자 서약서 등을 또 당당하게 공개하고 있죠. 이게 끝이 아닌데요. 이 휴먼 그레이드 원재료를 다루는 공장도 휴먼 그레이드입니다. 어니스 키친의 생산 공장은 SQF 레벨 2 인증과 FDA 인증까지 받은 휴먼 그레이드 공장이에요. 원재료 소싱부터 제작까지 전부 휴먼 그레이드인 것이죠. 또한 어니스 키친은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 출고 전에 품질 관리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산 것 중에 무작위로 제품을 뽑아서 식중 독균과 중고수 검사를 매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슬로건이 아닌 하나의 표준으로 100% 휴먼 그레이드 만든 브랜드 The Honest Kitchen. 오늘은 Honest Kitchen 클러스터 그랜프리 치킨 스몰 브리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돈내산 Honest Kitchen 클러스터 이 그랜프리 치킨 스몰 브리드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클러스터가 뭐 새로운 라인, 새로운 공법이라고 좀 하는데 저는 제 감상 오븐 베이크하고는 비슷합니다. 밀어서 봤는데 냄새, 키볼의 그 축의 가루, 전체적인 오븐 베이크 느낌이 납니다. 똑같아요. 이제 알갱이를 보겠습니다. 알갱이가 전체적으로 귀엽네요. 작아요. 보통 사료 알갱이는 좀 납작하고 얇은 형태인데 이 클러스터는 전체적으로 넓적한 좀 구체 형태입니다. 그리고 강도도 좀 강하지 않아서 좀 알갱이 잡고 저렇게 힘빡 주면 부서질 정도입니다. 타만 아이들 먹을 때이 부서지면 가루가 살짝 날릴 것 같아요. 그리고 냄새가 이게 여러분 건조합니다. 익숙한 냄새가 오븐베이크 카르나포가 있는데요. 진짜 냄새가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알갱이 형태나 냄새, 강도가 비슷해요. 이거 섞어 놓으면 뭐가 뭔지 모를 정도입니다. 자, 오늘은 이 클러스터 그랜프리 치킨 스몰 브리드를 봤는데요. 이벤트가 빠질 수 없죠. 맛 랜덤으로 어니스 키친 클러스터 450g 한 개와 반의 꼬마 3종을 담은 반의 반디 키트를 총 3명의 우리 반쪽에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벤트 주제는 바로 꽃향기 날리는 봄날인데, 아이와 봄날 산책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댓글 써주신 다음 이벤트 참여 링크 들어가셔서 설문까지 완료하시면 돼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 이제부터 어니스 키친 클러스터 그랜프리 치킨 스몰의 주재료를 보겠습니다. 메인 재료는 닭고기입니다. 그리고 닭고기 하나만 약40% 정도 들어가는 단일 단백질 LID 레시피입니다. 식이 알러지가 있는 강아지에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레시피에 들어가는 닭고기는 케이지 프리 닭고기로 휴먼 그레이드입니다. 라벨을 계속 보면 닭고기야 닭간 40% 들어가 있고요. 감자, 완두콩, 렌틸콩 등이 들어갑니다. 콩류가 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향미제인 천연 닭고기 향과 오메가3 플러스 기호성을 위한 연어 오일, 슈퍼푸드 카페인 강황, 그리고 각종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천연 보존제가 들어갑니다. 좀더 보면 미네랄은 강아지 체내 흡수하기 쉬운 유기체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 구리, 망간, 아연이 모두 유기체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타우린이 있네요. 위에 콩가루가 들어가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DCM 위험으로 꼭 사료 내에 메티오닌 시스테인 수치와 타우린 첨가 여부를 체크하라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죠. 클러스터 치킨 스몰에는 타우린이 들어갑니다. 안전하네요. 그리고 천연 보존제인 혼합 토코페롤과 유산균 코아글란스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레시피 안에 좀 들어간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식품으로 좀 믿고 급여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3 인삼 칼슘과 아산란산 나트륨인데요.
첫 번째, 제3인 찬칼슘은 식품 내 칼슘과 인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첨가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차체의 독성 좀 적으나 인산이 포함된 첨가물을 꾸준히 급여하면 인산이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되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뼈 내 칼슘 배출을 촉진해 뼈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슬란산 나트륨입니다. 이 아슬란산 나트륨은 셀레늄의 무기태 형태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동물의 체내 흡수율이 유기태 형태보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과량 급여 시에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죠. 다만 효모를 소화하지 못하거나 효모 알러지가 있는 아이는 아슬란산 나트륨으로 급여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어니스 키친의 모든 레시피는 AFCO 영양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인산 칼슘과 아슬란산 나트륨 DHEA의 소량만 첨가된 점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영양소를 보겠습니다. 권장 연령대는 홈페이지에 있는 거는 퍼피 어덜트이네요. 시니어가 왜 빠졌을까요? 좀 볼게요. 저단백 26.5%, 저지방 15.5%, 탄수화물 37%, 저소미 5%, 수분 12%로 조혈분 추정 4%입니다. 저단백, 저지방, 탄수화물이 26.5, 15.5, 37로 중단백, 중지방 레시피입니다. 이 생육만 40%라서 아무래도 좀 단백질과 지방은 낮고 탄수화물이 좀 높네요. 이 생육이 살짝 높으면 좀 TMI긴 한데 실제 제조 과정에서 수분이 좀 빠집니다. 수분이 빠져서 고기 함량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100g 고기가 뭐 40에서 45g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돌아서 영양소를 보면 활동량이 떨어지는 어덜트에게 좋아 보입니다. 칼슘과 이는 각 1.6, 1.1%로 칼슘인 비율이 1.45:1입니다. FCO 기준 2:1 충족하고 있으며 대형견 퍼피도 먹을 수 있죠. 오메가6-3, 오메가6는 3.58%, 오메가3는 1.63%로 대략 비율이 2.2:1이네요. 다만 EPA와 DHA가 0.17%로 어우 낮아요. 필수로 EPA, DHA 영양제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우린, 전 세계적인 DCM 위험으로 펫푸드 내 메티오닌 시스템 수치 혹은 타우린 수치를 꼭 체크한다고 앞에서도 말했죠. 타우린이 안에 0.2%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구리, 구리는 18mg per kg으로 펫푸드 내에서도 좀 낮은 편이에요. 이 구리 수치는 이 최대값, 맥스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구리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 간 건강에 무리를 줘서 좋진 않아요. 다만 이 어니스 캐치는 18mg으로 좀 작은 편이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트륨, 0.38% 들어있는데 건사료 중에 딱 평균 수준의 나트륨입니다. 높은 편 아닙니다. 전체적인 좀 영양소를 보면 정말 무난해요. 고단백, 고지방이 부담스러운 보호자님에게도 딱 좀 뭔가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양소 공개도 잘하고 있고 전체적인 세부 영양소도 좀 과한 게 없어서 어덜트, 시니어 아이도 좀 보편적으로 편하게 먹을 수 있어 보여요. 칼로리를 보겠습니다. 전체 칼로리는 3,918칼로리 per kg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높지 않아서 칼로리가 좀 적당하죠. 엄청 높은 편이 아니라서 좀 활동량이 떨어지는 아이도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급여량이 궁금하시면 저희 반에 집사계산기가 있으니까 집사계산기에서 별량이 계산하시고 이미지 저장해서 사용해 보세요. 자, 이제 살펴볼 건서 살펴봤으니 반의 체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추럴, 주의 성분 두 개 있었죠? 브라큐. 두 번째 하이미트, 전체 사료 중에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40%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합격. 세 번째, AFCO 전 연령 영양소 가이드라인 충족하고 있습니다. 합격. 네 번째, 명확한 성분, 전 성분 공개되어 있습니다. 합격. 다섯 번째, No Recall. Honest Kitchen은 2013년 첫 리콜 위에 현재까지 리콜이 없으며 클러스터 라인 리콜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합격. Honest Kitchen 클러스터 그랜프리 치킨 스몰은 반의 체크포인트 4개 합격했네요. 오늘은 디테일하게 어니스 캐치인 클러스터 그랜프리 치킨 스몰 브리드 알아봤습니다. 뭐 전제로 100% 휴먼 그레이드, 동글동글 덜 딱딱한 알갱이, 중단백, 중지방, 적당한 칼로리. 전체적으로 활동량이 좀 떨어지는 어덜트나 시니어 아이에게 정말 좋은 어니스 캐치인 클러스터 그랜프리 치킨 스몰이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내에서는 시니어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요양소만 보면 시니어 아이도 충분히 먹어도 돼요. 아무튼 알갱이 강도도 그렇고 좀 영양소 밸런스도 그렇고 모두 적당하고 과하지 않아서 좀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이벤트 있으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